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총독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22쪽에서 226쪽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150년 전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난 가운데 있고 능력을 받고 살고 있으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아직도 화재의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참한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를 위해 중간 목표를 세웁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계획한 일을 왕에게 드러내기 위해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태도 수심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신하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왕과의 전면전을 시도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살펴 요구를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의를 갖추어 유다 성읍에 보내주실 것과 성을 중건하고 싶다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과 그 자리에 함께 자리한 왕후가 흔쾌히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아립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한을 정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그동안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야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을 보필했으며 왕의 큰 신뢰를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일을 마치고 꼭 돌아와야 한다는 그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왕에게는 무엇보다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신하가 꼭 필요합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매우 큰 제국이었기에 인재를 고용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신하를 만나는 일은 왕에게 행운이라고 할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왕이 무한 신뢰를 보이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유다 성읍 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충성심뿐 아니라 뛰어난 행정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자 느헤미야의 이 부탁도 왕이 허락합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행정가이자 월등한 실력을 갖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의 능력과 추진력이 이 정도로 대단했기에 페르시아의 왕까지도 그의 능력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는 이러한 미래를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70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유대인들이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귀환해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만한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은 그 후 최소한 다시는 우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